요가를 집에서 하는데요. 오늘도 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할 건데요. 초급자 요가를 골라 합니다. 저의 요가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목포의 스팟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가보시죠. 저는 제가 자주 오는 카페에 왔는데요. 성당이라고 하는 카페고 저희 영화관 근처에 있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자주 옵니다. 여기는 카페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목포 동네의 문화적인 거점으로서도 이용이 되는 공간인데요. 시민들의 삶을 담은 것들은 잘 마주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전시도 보고 목포에서의 추억을 쌓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어 공부를 하려고 맛있는 커피도 시켰습니다. 제 목표는 제가 대만의 에드워드 양이라는 감독을 엄청 좋아하는데 감독의 영화들을 그냥 제 귀로만 보는 게 제 공부의 목표고요. 他比较喜欢一个人，每年他们都一起过生日。 제가 계속 실내에 있는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목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포 케이블카를 타러 왔는데요. 이렇게 가는 케이블카가 보이네요. 유달산으로.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아래가 뚫려 있어요. 목포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거든요. 목포의 바다도 보입니다. 멋있죠? 케이블카 저 혼자 타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꽤나 신나네요. 제 최애 섬 외달도를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에 와서 되게 좋았던 점이 섬들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외달도는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해가지고 가면 좋을 곳이에요. 외달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올해 여름에 친구들이랑 놀러 왔었는데 여름에는 진짜 사람도 많이 없고 놀기 좋거든요. 물놀이도 하고 평화롭고 한적한 그런 여행지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한번 오셔서 힐링을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다가 너무 예뻐요. 고양이! 고양이! 진짜 귀여운 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 아침 요가부터 제가 좋아하는 카페, 케이블카, 마지막으로 외달도까지 와봤는데요. 제가 좋았던 장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목포에서 일한 지 벌써 8개월이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을 좀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속도로 또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타지에 온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함께 일해주시는 동료 선생님들이 저를 굉장히 살갑게 맞이해주셔서 힘들지 않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업무적으로도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기획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일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시청년 지역 상생 일자리를 통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